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이기도 했고 어떻게 성도님들이 보실 때는 제가 설교를 좀 편안하게 긴장 안 하고 하는 것 같지요, 권사님? 그런데 제가 오늘도 느낀 건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엄청 긴장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긴장을 많이 해요. 꿈도 꿔요. 설교할 때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설교해요. 야, 참.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라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긴장을 하면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설교를 하다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설교를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혼자 15분, 20분 얘기하기 그만 가만히 둬요? 안 그래요. 잘라먹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설교자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려가요. 상대방 아무 말도 못해요. 설교할 때 끊는 사람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만 쭉 해놓고 내려가면 되니까. 오늘 본문에 역대하 7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왜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냐면 얼마 전에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예, 드라마를 여러 편 봤습니다. 요즘 학생들 드라마 보게요, 안 보게요? 안 봐요. 어른들은 요즘 애들 뭐 맨날 TV 보고 드라마 보고 애들 드라마 안 봐요. 뭐 보냐면 유튜브 봐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하고 어른들이 생각할 때 애들 맨날 TV 본다. 요즘 애들은 TV 안 봐요. 유튜브에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채널 보고 그리고 애들 뭐 소통 안 한다고 맨날 그 카톡이나 소통하고 자기들만의 그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얘기는 그 나이 드신 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제가 드라마를 보고 그리고 영화를 보고 영화 소개되어지는 그 프로를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설정이 그래요. 국회의원인데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성격이 정말 못되셨어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정말 못됐어요. 그런데 집안이 자녀들하고도 부모님과의 관계도 안 좋고 부부와의 관계도 안 좋아요. 그런데 장로님이고 꼭 교회 갈 때 아내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다 같이 식당에 모여서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해요. 그런데 드라마의 설정에서 그 못된 아버지,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오랜만에 한식탁에 모였습니다. 식사 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라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너 결혼해야지. 딱 이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냐면 사실이어서. 이해가 되세요? 그 장면이 허구가 아니라 너무 사실 같은 거 있잖아요. 안 그러시나 봐요. 그리고 유튜브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그 온라인 가정예배 가이드라는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설정해서 올렸는데 아버지는 근엄하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설교까지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런데 아들 둘이 설정해서 나오는데 완전히 막 몸이 비비꼬이고 막 난리예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또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현실 같아서 충격받고 그리고 나중에 설교를 아버지가 설교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들한테 이래요. 기도 제목 있니? 많이 들어보셨죠? 아들들아, 기도 제목 있니? 믿음 생활 잘해야지? 건강해야지?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둘, 네 명 식탁에 앉아가지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자. 기도는 통성 기도해야지.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막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은 이거 예배 언제 끝나는지 막 그것만 손꼽아 세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마무리 기도하잖아요. 마무리 기도하는데 제가 또 한 번 충격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끝나요. 그런데 그 영상을 제가 보고 또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냐면 너무 사실 같아서 충격받았어요. 너무 거짓말 같지 않고 너무 사실 같아서 충격받았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제가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게 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바탕으로 그 도구를 사용해서 내가 자녀들이나 남편들이나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거기에 담는 거 있잖아요. 어느 날 다른 교회에게요, 목사님이 뭔가 좀 잘못했어요. 공적인 자리에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해주십시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현실적이어서 충격받았는데,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저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침 튀기면서 기도하고 침 튀기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찬양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아, 참 보기 좋다 이러죠. 그런데 삼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그룹이 그 모습을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그 최근에 그 요즘에는 교회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잖아요. 욕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 예배하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이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고스란히 보여지잖아요. 여러분들 보실 땐 어떠세요? 뉴스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좋아 보이세요? 아니면 좀 어색해 보이세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제는 그 영화나 드라마나 영상 매체를 다루고 제작하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충격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모습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이 현실적인 모습에서는 너무 다를 수 있겠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식사 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나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모습 있잖아요. 너 성적표 나왔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거. 기말고사 끝났지? 결혼해야지? 취직해야지? 그리고 가정예배나 예배 때 주여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로 그 모습이 이게 TV 앞에서 보는 목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 거짓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한 그런 모습이 우리는 잘 모르겠고 내 안에 있었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집이나 교회나 집이나 똑같아요. 약간 교회 날라질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거룩하고 집에서도 거룩해. 저는 똑같아요. 목소리도 똑같고 설교할 때나 말할 때나 똑같아요. 노래할 때도 이 목소리 똑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너무 못하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기도는 뭔가?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뭘 해야 되느냐? 좋은 기도가 뭔가?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고민이 된 거예요. 또 돌이켜보면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욕구와 욕망을 기도라는 수단과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거 어려운 말로 투사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투사시키고 전가시키고 그걸 통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건 아닌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런 모습으로 비치진 않는가?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라는 그 충격이 굉장히 한 달 정도 온 것 같아요. 이게 고민이. 그런데 오늘 역대하 7장 말씀을 보면서 그게 문제가 해결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과 성전을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심중에 11절에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고 다 마치고 난 다음에 12절에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이렇게 나타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온라인 예배를 이게 나가면서 참 이게 걱정되는 게 이런 모습이 나가면 안 되는데 그놈하고 깨끗하게 참 온라인으로 예배 드신 분들 참 죄송합니다. 솔로몬아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에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3절 1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거나 혹 전염병 뭐라고요? 전염병 뭐라고요? 전염병!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뭐하면 14절에 내 백성이 그들이 뭐하면 기도하면 뭐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러고 나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공관복음서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지. 마태복음 6장에 그 공관복음서에 보면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경이 뭐라고 합니까? 두 명의 소경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그 소경이 뭐라고 그래? 주여! 죄송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고백해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그 소경들을 부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소경들이 대답이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게 아니라요. 뭘 구했어요? 내요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눈 못 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질문하실 때 그것이 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서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살펴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모두 다 요구한 게 뭡니까? 고쳐달라는 거예요. 병고침 받았고 귀신 쫓겨났고 내 아들 고쳐달라고 했던 그 아버지,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버지 내 외아들을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기도, 그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또한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그것 먼저 떠올리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소경에 오셔서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물으신다는 것. 그리고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 내가 너 고쳐주면 뭐 해줄래? 예수님이 이 토를 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 주시옵소서. 너 뭐 필요하냐? 저 돈 필요한데요. 얼마면 될까? 죄송합니다. 이게 좀 멋있는 사람이어야지 이게 통하는 건데 원빈이죠? 얼마면 될까? 주여 5억만 주시옵소서. 너 5억 주면 뭐 할래? 이렇게 토를 안 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경에게 너희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서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면 너 뭐 해줄래? 안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기도의 이론은,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뭐 맞춰나가는 겁니다. 맞아요. 옳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내 모습이 점점 맞춰져 나가는, 그것이 기도의 깊이라는 거예요. 안 해보고 이론적으로 기도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도는 먼저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던데요? 기도는요 응답돼요. 생각 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것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반평생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거를 좀 잊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아들하고 얘기하면서, 저희도 이제 결혼하면서 원룸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민우가 태어났을 때 저희도 가습기 틀었어요. 몰랐었는데 틀었어요. 그런데 원룸에서 추우니까 창문도 다 비닐로 다 닫아놓고 가습기를 트니까 방이 온통 곰팡이잖아요. 그래서 이사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을 거기서 비켜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지하로 이사 갔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아, 이제 아르바이트를 뭐 구한다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너 원룸 살 때 기억나냐? 아니요,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럼 반지하 살 때 기억나냐? 반지하 살 땐 기억난대요. 너 그런데 지금 아파트 살지?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래서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아들아,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여자는 위대합니다. 아멘.
그러나 모든 여자가 위대한 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아,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집에 곰팡이, 아이는 신생하고 막 태어났는데 추우니까, 원룸에 사니까 막 곰팡이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아, 교회 가서, 남의 교회 가서 새벽 예배 전도사 때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면서 할 때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기억들은 희미해져, 아, 저는 희미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설명해 보라고 할 때 고난을 안 겪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 안 해보신 분들 있지요?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지. 인터넷 예배들 이런 분들 중에 현장 오시는 분들은 다 눈물 젖은 빵과 눈물 젖은 그 기도의 맛을 아시는 분들이 여기, 지금은 코로나니까 못 오지만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으신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기도를 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역사고 나를 향한 인도하심인지 기도해야지 알고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고 그래서 교회 새벽에 일어나서 뭐 1시간, 2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꼭 기도한대요. 그런데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거 보면 권사님 기도 응답받고 있는 거라고. 아멘. 기도는요, 그런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누가, 하나님이 그러한 자연적인 재해를 허락하실 때, 전염병이 내 가운데 유행할 때 너희는, 내 백성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래. 하나님이 고쳐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고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본질적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를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행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 성도와 안 하는 성도로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니고, 특히 교회 새벽에 지금 봉고차 거기 교회 스티커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거 붙이고 다닐 때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 많아요. 요즘에 교회가 너무 많이 욕을 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그 아픈 부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아픈 부분이 무엇인지 진단됐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뉴스에서 성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뉴스에 나오는 모습들 보면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모습이나, 성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래도 되는가라는 그런 의아감과 부끄러운 모습들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픈 부분이었고, 거룩한 모습으로 가정된 잘못된 모습들이 이제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드러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뭐라고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이죠. 교회가 아팠던 부분이 드러나고 숨겨졌던 모습이 드러나면, 드러났고 드러나고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요? 이 땅을 고쳐달라고. 무엇을요? 너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질문하실 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 심중에, 나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거룩한 증거, 거룩한 모습으로 치장하고 꾸민 거 말고요. 내 속에 있는 본질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싶어하는 그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두 소경이 주여 눈뜨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병자들을 고치실 때 단 한 가지 믿음을 보고 고치셨고, 두 번째 고쳐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또 문제죠. 꼭 교회는 기도는 교회 와서 해야 되느냐? 아니요. 출근할 때 기도하시면 돼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든 자가고용을 이용하시든 출근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여 천지 전 뭐 천지 창 그리고 멋있는 건 단어 다 빼고요. 하나님 오늘 나 출근합니다. 퇴근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너희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모든 형용사나 수사적인 단어 다 빼고 핵심만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도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지금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예요. 어디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가용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지하철이든 버스에서든 운전하시든 설거지하시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 짧게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 그런데 그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무엇을 회복시키십니까? 내 주위와 이 땅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나의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더불어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